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미국의 유서 깊은 사전 출판사 메리엠 웹스터에서는요, 단어 조회수와 검색량 등을 토대로 매년 올해의 단어를 선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단어가 바로 authentic이라고 합니다. authentic, 진짜, 진품이라는 뜻의 형용사인데요. 요즘은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이 첨단 기술로 제작돼서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죠. 그래서 진정성 자체가 퍼포먼스가 되는 그런 시대상이 반영된 역설적인 결과라고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 진실의 중요성을 가치 있게 여기는 세상이 되도록 살만한 세상이 앞장서겠습니다. 오늘도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1 열어놓겠습니다. 방송 중간에 아주 쉬운 넌센스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를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립니다. 살만한 세상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노래입니다. 브라운 시티 들으시고요. 1부 문 열겠습니다.
따뜻한 찬장과 함께 만나는 이 사람, 서두원의 티타임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메가시티라는 단어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메가시티란 무엇인지, 과연 저출산, 고령화, 부동산 등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균형발전의 열쇠가 될 수 있을지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진종헌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포의 서울시 편입 논란으로 이제 메가시티라는 단어가 국민한테 꽤 익숙해졌는데요. 저 내년 총선도 있고 해서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됐어요. 메가시티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메가시티를 이야기할 때 뭐 크게 두 가지 기준을 말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아주 단순하게 인구 1천만 명 네. 이상인 도시 혹은 도시권이고 다른 한 가지로는 글로벌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 네. 이렇게 인구 기준과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구만 많다고 메가시티라고 볼 수는 없다. 네. 근데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거 좀 막연하긴 한데 말이죠. 그래도 인구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긴 한 거죠. 아, 네. 요 맥락을 조금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그 메가시티는 주로 21세기 들어와서 많이 쓰였는데 그 이전에는 세계 도시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글로벌 시티. 근데 글로벌 시티는 메가시티에 비해서 더 인구 기준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나 사회 경제 체계, 도시 체계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가 이제 최상위에 있고 그러니까 대체로 선진국들이 많이 이제 글로벌 시티가 된 거죠. 근데 메가 시티로 기준이 이동하게 되면은 개도국의 도시들도 인구 기준이 되면은 이제 메가 시티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 점이 이제 조금 달라진 것이다. 그럼 가장 있습니다. 대표적인 메가 시티는 어디를 들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가장 그 전통적인 근대 이후에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이나 런던이나 아시아에서는 도쿄 그리고 뭐 중국의 몇몇 도시들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네. 네. 그러면 서울은 지금 메가시티라고 할 수가 있나요? 서울은 사실 한 20년 전 2010년 이전에는 세계적인 메가시티 분포를 이렇게 보여주는 지도에서 포함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10년간 이제 서울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개 기준에서 둘 다 특히 어떤 뭐 세계 경제에서의 기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는 메가시티로 많이들 네.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도 뭐 메가시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고대 로마라든가. 아, 네. 그럼 메가시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네. 메가시티 자체는 개념적으로는 이제 현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로마가 메가시티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상대적인 기능의 중요성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이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로마가 수행했던 아주 중심적인 역할 제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또 인구 기준으로도 과거에 100만 정도면 엄청나게 큰 규모이고 그런 측면에서 네, 은유적으로 메가시티였다. 최초의 메가시티였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이 이미 메가시티라고 볼 수도 있고 좀 더 메가시티의 기능을 더 강화하는 네. 더 훌륭하고 더 큰 메가시티로 이제 네. 발전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네. 그런다면 지금 서울은 어떤 위치에 있나요? 어디로 가고 있나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걸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메가시티를 하나의 그 두 가지를 약간 구분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도시 현상으로서의 메가시티를 보면은 서울은 이미 인구 천만 그리고 서울 대도시권 경기도를 포함하면 2천만에 달하는 당연히 메가시티입니다. 메가시티이고 근데 기능적인 측면을 강화시켜서 경쟁력 있는 메가시티를 만들자. 즉 전략으로서의 메가시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거죠. 어떤 메가시티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도시 현상으로 볼 때는 뭐 이미 메가시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면은 도심이 말이죠. 도시의 중심. 네. 중심이 하나인 경우보다 네. 요즘 얘기하는 메가시티는 이제 중심이 여러 개 네. 있는 거가 이제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아, 네네. 예, 그래서 전통적인 대도시 20세기의 대도시 예를 들면 그때 메트로폴리스라는 개념을 썼는데 네. 20세기의 대도시권은 대체로 이제 단일 중심의 도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메가시티는 인구 기준이 1000만이 되고 못해도 500만 이상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심지가 여러 개가 생기게 되고 중심지와 부심지 또한 주변 지역 그러니까 도시 지역 자체가 공간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들 다양한 도시의 지점들을 어떻게 잘 연결하는가가 현대 메가시티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네, 기능적 네. 연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말이죠. 충청이나 네. 경남 지역에서도 메가시티 구상이 좀 진행 중이지 않나요? 아, 네. 사실 이제 몇 년 전에 한 2020년경에 메가시티 논의가 크게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는 또 지금하고는 다르게 지방의 메가시티, 지방의 광역 대도시 중심의 지방의 어떤 광역권을 형성하는 메가시티가 관심이었었고 거기에서 이제 제일 그 부울경 메가시티가 제일 먼저 진행을 시켜 나갔죠. 그리고 부산, 울산, 경주, 부울경. 네네, 부산, 네, 부산, 울산, 경남 예. 이렇게 해서. 예, 경남. 자, 오늘은 지자체 서울 편입 또는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50원 유료 문자 샵 091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가시티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궁금한데요. 메가시티는 일단 뭐 도시가 커진다. 네. 그리고 이제 메가라는 표현처럼 굉장히 지나치게 커진다라는 이제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바로 장점과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커진다라는 것은 힘이 세진다라는 것이고 네. 어떤 산업적인 여러 가지 도시 경쟁력의 측면에서 한마디로 규모가 커지는 만큼 경쟁력이 커지고 즉 좋은 그런 큰 메가시티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국가 경쟁력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경쟁력 측면에서는 뭐 이걸 이제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어떤 한 나라의 인구가 제한이 돼 있다면 하나 혹은 몇 개의 메가시티로 인구가 다 몰리게 되면 나머지 지역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 네. 즉 지역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는 상당히 단점이 있을 수 네. 있다. 뭐 그렇게.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말이죠. 국토 네. 뭐 10% 남짓한 그 수도권의 인구 절반이 지금 몰려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메가시티의 단점 이런 게 잘 드러나고 네. 있지 않은가 싶은데 도시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방금 말씀. 그러니까 규모의 대로. 한계 이런 거는 네. 국가 전체의 네. 인구나 면적 같은 거하고 다 연계해서 생각해야 되겠네요. 네. 그 도시 현상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서 이전과 달리 이제 규모가 계속 커지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예전에 100만 대도시 지금은 메가시티 1000만 도시 하면은 도시가 굉장히 커지는 것처럼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뭐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현상이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도시가 공간적으로 확대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작은 중심지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이런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요? 작은 중심지들 이제, 생기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다핵 분산 도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파리 같은 데서 15분 도시라고 네. 했을 때 도시 자체는 크지만 사람들은
수십 개 작은 중심지 걸어서 15분 안에 다니면서 대부분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네. 그런 많은 작은 중심지들을 가진 도시를 만들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트렌드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을 같이 생각하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 괜찮아 보이는데요. 도시가 암만 커도 내가 걸어서 네네. 15분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작은 공동체 네. 그 안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모여서 거대한 도시가 된다. 네. 네. 그냥 생활 편의만 생각해도 쉽게 이해가 가능한 것이 서울만 따져도 지금도 강서구 끝에서 강동구 뭐 이렇게 동쪽 끝까지 출퇴근을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급적 그것을 이동을 최소화하는 그런 네. 도시 공간을 만들자. 뭐 네. 이것이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위성 도시들 많이 있는데 그중에 네. 이제 김포가 제일 먼저 거론이 됐지만 말이죠. 네. 이런 위성 도시들 일부를 편입하면은 지금 면적보다 서울이 뭐 1.5배 이상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 행정 통합, 규모의 경제를 넓히는 거, 뭐 충청이나 부울경 메가시티도 그렇고요. 이런 거는 좀 접근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네. 것 같아요. 네. 서울하고 네. 뭐 부울경하고 이런 거는 네.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나오는 메가시티 논의는 사실 제일 첫 뉴스를 들었을 때 이걸 제가 메가시티하고 바로 연결을 안 시켰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건 행정 통합인데 행정 체계 개편인데 예. 아마 오히려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의 메가시티는 행정체계 개편, 행정통합하고는 다르게 현재의 행정체계를 그대로 두더라도 어떻게 기능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뭐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시행하는가 네. 그곳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통합 과학을 수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경우 충청권의 또 특별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기존의 행정체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로운 중간 단위의 제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를 해서 메가시티를 만들자 뭐 이런 이제 입장으로 추진이 되어왔습니다. 아이디어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경남이나 충청에서 거론된 방법이 더 현대 메가시티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조금 네.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행정체계 개편이니까 근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지금도 현실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부울경도 그렇고 충청권 서울 다 행정체계를 개편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또 조금 더 접근 가능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도적인 방안을 찾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김포가 됐든 뭐 고양이 됐든 어디 네. 과천이 됐든 뭐 그걸 서울로 편입한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엄청난 메가시티 기능이 늘어나고 뭐 꼭 이런 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으로 처음엔 그런 인상을 받으셨다. 이렇게 네. 설명해 주셨는데 서울 경우에 말이죠. 긍정적인 측면은 뭐가 있을까요? 주변 위성 도시들을 편입할 경우에. 김포 같은데. 김포의 관점에서. 김포를 네. 만일 네. 서울이 서울로 편입된다. 네. 그럼 어떤 긍정적인 면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건 김포 시민들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김포 시민들 중에서도 서울이 주는 편익, 서울에 포함되면서 가질 수 있는 편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어떤 분들이 그럴까요?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 예를 들면은 사실은 이제 김포는 약간 처음에 사람들이 갸우뚱했던 게 여기서 지리적 인접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현재 서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서울에 바로 인접한 시군들은 아주 밀접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통근을 네. 하면서 그런 분들한테는 서울에 편입되는 것이 더 체감할 수 있는 이득이 있을 수 있을 것 어떤 같습니다. 어떤 이득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네. 이제 서울시가 됐으니까 거기 뭐 지하철도 놓고 뭐 이렇게 네, 인프라를 맞습니다. 잘해줄 거다. 지금은 이제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한 인프라가 서울은 부분적으로 투자하게 되지만 만약에 서울권에 편입이 된다면은 서울의 다른 도시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동등하게 서울의 투자를 통해서 뭐 통근 인프라와 네. 관련된 혜택도 누릴 수가 있겠죠. 근데 김포에서 이제 농촌 김포에도 농촌 지역이 있고 네, 뭐 이렇게 네. 사는 분들은 서울로 출퇴근 안 하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혜택을 별로 못 느끼실 수가 있겠네요. 네. 이게 좀 민감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실제로 또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도시지역 말고 농촌지역에 대한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데 그것이 서울에 편입되면서 만약에 사라지게 된다면은 농촌지역에서 생활을 그대로 누리고 있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피해가 될 수도 있다. 서울에 편입되는 순간 농어촌 지역의 삶으로서 얻고 있었던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식을 대학에 보낸다. 네. 그런 농어촌 특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예. 같은 것도 실제 서울에 편입이 되면은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네. 맞겠죠? 그러면 근데 사실은 농촌 지역이 맞는데 그 중에 일부 지역은 여전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편입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에서 김포를 포함해서 서울 주변 위성 도시들에서 서울에 편입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은 부동산 값이 오를 걸 기대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아마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런저런 단점들, 걱정스러운 점들이 있지만 네. 뭐 실제로 그게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크게 높인다라고 하면 그 모든 단점들을 상쇄할 수도 있으니까 아, 네. 그런 기대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런 행정 통합이 한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이렇게 통합해서? 네, 뭐 부분적으로는 지금 현재 지방에 많은 그 시군들이 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시군 통합을 통해서 현재 시지역이 됐죠. 그래서 창원 같은 데도 그렇고. 네, 창원은 이제 세 개의 시가 합쳐가지고 네. 창원시가 됐고 20년, 30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청주시군, 공주시군 이렇게 예전에는 군 단위가 따로 있었는데 그렇게 통합을 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네. 지금 상당히 넓은 시지역이 된 사례가 있죠. 그런데 그런 대대적인 행정 개편, 행정 체계 개편이 있었던 것은 상당히 이제 오래 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요 메가시티 논의가 나오니까 그보다 더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게 네. 그동안 또 국민들의 삶은 많이 변하고 국토공간도 많이 변했는데 거기에 맞게 행정구역 개편이 많이 지체됐다 뭐 이런 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서울 메가시티만 할 게 아니라 국토 전반을 한번 살펴보고 다시 디자인을 해보자. 뭐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도시와 관련된 넌센스 퀴즈입니다. 꽃가객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힌트는 세 글자입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계속 가겠습니다. 스티비 원더가 부릅니다. Living for the City.
11시 28분 교통정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으로 성동분기점을 조금 지나서 5차로입니다.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 나면서 사고 차량 그대로 서 있는데요. 군자교부터 사고 지점 지나 성수분기점까지 15분 정도 걸리고 있고 더 이전으로는 장안교 부근 1차로 통제하고 작업 중이라 중랑교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외곽 쪽으로도 지하도로에 진입해서 2차로 쪽에 사고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진입하면서부터 4km 정도는 평균 시속 20km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 종암방면 묵동에서 하월곡까지 10분, 특히 하월곡을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도 고장난 승용차 처리 작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11시부터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는 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당사까지 인도를 이용한 행진이 예정돼 있고요. 더 이전 10시부터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집회가 시작이 돼서 오후 1시까지 이어지겠습니다. 3번 출구 앞쪽 하위 2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 1시부터는 과천대로 남태령 시계에서 오후 2시 반부터 2시간 동안은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집회하고요. 주변으로 하위 1개 차로 이용한 행진도 예정돼 있으니까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오늘은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진종헌 교수와 메가시티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1부 끝날 때 저희가 넌센스 퀴즈 드렸는데요. 꽃가게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근데 뭐 파리죠? 뭐 이렇게 틀린 답을 많이 주셨는데 안산시라고 주신 분도 있고 힌트를 하나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남반구에 있는 도시인데요. 영어로 되어 있고요. 도시 이름이 호주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정도면 아시겠죠? 교수님, 네. 메가시티가 지금 세계적인 추세인가요? 메가시티 만드는 게? 네, 확실히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33개였는데 지금 추산으로는 2030년에는 10개가 더 늘어난 43개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세계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도 더 빠른 속도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 지역, 특히 메가시티에 모여 사는 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저희가 좀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저건 참 잘 된 사례다. 네. 이렇게 볼 만한 그 세계적인 메가시티는 어디가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기능적으로 잘 연결된 구성된 메가시티는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런던 대도시권, 런던 메가시티 또 파리 메가시티 사례를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참고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요. 런던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런던은 도시 자체는 굉장히 작은데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굉장히 작은데 그레이터 런던이라고 런던 대도시권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은 면적은 뭐 서울보다 넓고요. 인구는 한 800만 정도. 그게 우리나라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런던이 사실은 이제 산업혁명이 그 영국이 산업혁명을 제일 먼저 하다 보니까 탈산업화도 먼저 진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영국 경제가 20세기 후반에 침체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런던이 다시 부흥하면서 런던의 경쟁력이 전체 영국 경제를 견인하는 이제 그것을 런던 효과, 네. 런던 이펙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런던 대도시권을 만든다. 런던 메가시티를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국 전체의 경쟁력을 키운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리는 좀 다른가요? 파리는 이제 프랑스 파리는 영국 런던보다는 조금 더 균형발전 쪽에 치우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파리 대도시권, 파리를 그 하나의 메가시티로 발전시키는 것이 역시 프랑스의 경쟁력 그리고 파리 대도시권뿐만 아니라 그 그랑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파리도 파리시는 인구 200만 정도의 굉장히 작은 지역인데 이게 그 파리 가 대도시화 되다 보니까 사실 다른 세계 다른 대도시하고의 경쟁력 차원에서 규모가 너무 작다라는 생각에서 그랑파리라고 하는 일종의 행정구역 개편을 진행을 해서 기존의 파리시는 그대로 두고 또 그랑파리를 만들어서 그것도 규모는 약 그 700만, 800만이고 네. 면적도 꽤 넓은. 그래서 세계 많은 도시들이 전통적인 도시 구역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대도시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메가시티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는데 파리나 런던도 그런 측면에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도쿄는 어떻습니까? 아시아 최초의 메가시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도쿄를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 이제 일본 사례를 이야기를 할 때 그 아까 말씀드린 도시 현상으로서의 메가시티 어떻게 보면 자연 발생적으로 굉장히 큰 도시가 된 사례가 도쿄, 도쿄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간사이 광역연합이라고 오사카 중심으로 관서 지방 중심으로 해서 그 여러 개의 도시 지역을 합쳐서 하나의 연합체를 만들어서 메가시티로 키워보자. 오사카에서 예. 네네. 그걸 이제 간사이 예. 광역연합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메가시티 또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사례로서는 특히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메가시티를 이야기할 때 많이 참고를 합니다. 아 도쿄보다 오사카가 더 그런 네. 벤치마킹 도쿄는 사례가 되는군요. 뭐 네. 서울이 메가시티였던 것처럼 네, 어떻게 비슷한. 보면 이제 아시아에서 최초로 메가시티로 형성이 된 거죠. 네. 네. 60년대 70년대부터. 인구가 많은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국은 만약에 동일한 기준, 천만 기준을 적용한다면 뭐 10개가 넘는 메가시티가 네. 나올 정도로 이제 차원이 다른데
중국은 국토 전체에서의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넓기 때문에 어차피 인구나 산업이나 그 모든 기능들이 이제 동부의 해안 중심으로 집중이 돼 있는데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베이징으로 집중한다든지 또 지나치게 상하이, 광저우 이런 대도시 중심에 집중하는 것을 막으면서 인구를 분산시키고 도시 지역을 넓게 가져가는 이제 그런 그 해당 지역에서의 균형 발전과 도시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메가시티 네.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잘 키운 도시 하나가 국가 네. 경제를 살린다. 뭐 네. 이런 말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메가시티가 실제로 국가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서울의 경제력이 다 쏠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메가시티도 사실 이제 뭐 트렌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메가시티 담론이 화두가 될 때마다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한 2010년 전후로 그때도 메가시티 서울이 관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서울의 경쟁력, 국제적인 경쟁력, 한국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메가시티 서울이 잘 돼야 된다. 그런 관점이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한 2020년경에 또 메가시티 논의가 나왔는데 이때는 지방의 메가시티에 초점을 두면서 네. 균형 발전을 해야지 한국이 장기적으로 잘 될 수 있다. 뭐 그런 관점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또 돌아가서 서울 메가시티에 네. 초점이 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총괄적으로 볼 때 수도권의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강화하는가는 실제로 한국 경제 사회 뭐 국제적인 경쟁력을 고려할 때 뭐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서서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 기능적인 역량을 네. 통해서 그러니까 서울도 네. 메가시티 네.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지방도 지금 지방 죽는다는 얘기 많잖아요. 네. 지방에도 이런 노력도 해야 되고 네.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이런 좀 어려운 처지가 네.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좀 밸런스를 잡을 필요가 있다. 네.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소멸의 시대에서 네. 그리고 서울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요 두 가지 측면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네. 청취자 의견 전해드리겠습니다. 편입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렇게 질문해 오셨는데요. 어떠신가? 이거는 정치권에서 결정하기 나름이겠죠? 어떤가요? 네, 절차적으로는 복잡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정치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은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교통이 제일 큰 고민거리입니다. 교통망 확충에도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편입이 되면 좀 도움이 되겠죠? 네. 편입이 되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현재의 행정체계 속에서도 교통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면서 서울과 인접지역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북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와 김포시가 협력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편입 안 하고도. 네. 또 다른 메가시티를 그냥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준비도 없고 그나마 해온 지방 발전이 해가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지방 발전을 더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양쪽 측면이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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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소멸 지금 그것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화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말이죠. 이 지방 소멸 지방에는 뭐 의사도 부족하고 유치원도 없어지고 도시 자체가 이제 약해지는데 이런 문제는 왜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지방 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서비스가 부족해지고
또 일자리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더 큰 도시로 혹은 서울로 사람들이 떠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떠나서 인구가 줄면은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를 공급하기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각종 정책들을 됩니다. 해왔잖아요. 네. 그나마 네. 지방정책 많이 내놨는데 별로 성공을 못했어요. 네. 왜 이렇게 성공을 못했을까요? 예를 들면은 조금 그 수많은 정책들이 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만 네. 정말 그것이 중장기적인 지역의 발전 계획 하에서 집행된 것인가 약간 갸우뚱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았고요. 네. 단기적인 예를 들면 이제 출산을 하면 출산 지원금을 주는데 뭐 몇 년이 지나면 지역을 떠나서 뭐 이렇게 원상태가 돼버린다든지 네. 그래서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요. 그래서 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작은 소도시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고 더 큰 틀에서 지방의 거점 대도시를 육성해서 지방 소멸 막는다. 막아보자. 거점 대도시. 네, 균형 발전 차원에서 네. 이제 그런 방안도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에서 전국의 초광역 경제권 7곳 이런 걸 구축하고 권역별로 신산업을 육성하는 지방시대 청사진 이런 걸 내놓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역에 투자하는 계획을 정부가 세우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제가 뭐 계속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광역시도 단위 예를 들어서 부산, 울산, 경남 따로 충청남도, 북도, 세종 또 대전 따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지역 계획이 수립되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예산 낭비가 되고 사이즈 자체가 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뭉쳐서 가자. 충청권은 뭉치고 부울경도 네. 뭉치고 이런 식으로 지역의 중심을 조금 더 크게 만들자. 이게 이제 지역의 메가시티 네. 논의입니다. 그래서 서울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지역도 조금 뭉쳐가지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 네. 그럼 한국만의 이제 한국형 메가시티 이런 게 더 네.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가 있는데요. 네. 한국형 메가시티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방 거점 대도시 중심으로 메가시티 논의가 있었고 지금도 서울 메가시티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하나의 버전으로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식으로 서울 메가시티에 대해서만 논의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서울로 다시금 인구와 자원이 서울과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집중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서 조금 국가적으로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메가시티 논의가 나오면 바로 또 부동산 문제가 걸려가지고 뭐 네.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가시티 논의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따로 뭐 있을까요? 부동산과 관련해서라면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기 어쩔 수 없이 이제 따라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국토정책, 도시정책하고는 별개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제도 개선이 계속 따라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꼭 부동산 아니라도 말이죠. 네. 메가시티 전략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메가시티 전략에서 제가 이제 처음에 메가시티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을 하나는 네. 규모, 네. 하나는 또 어떻게 잘 연결되는가, 네트워크가 어떻게 잘 형성되는가. 네. 지금 이제 지금은 뒷부분은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의 규모만 키우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더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고 사실 규모를 키우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잘 연결할 것인가,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걸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네. 이 방향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대 트렌드, 대도시 내에 여러 개의 중심을 만드는 것, 이제 그것도 하나의 방향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네. 그런 고민들이 빠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냥 사이즈를 키우는 것. 네. 이렇게 되면은 서울을 지금보다 더 큰 공룡으로 만드는 셈인데 그게 국가적으로 볼 때 바람직할까? 뭐 그런 네. 생각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아까 15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파리 네, 같은 네. 경우에 이제 15분 거리에 모든 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작은 중심권들이 네, 네. 다양하게 있으면 네. 그게 다 모여서 큰 메가시티가 되고 네. 규모가 아무리 커도 그 안에서 멀리 갈 필요 없이 다 해소되는 이런 네, 네. 상당히 재밌게 들었는데 말이죠. 서울 같은 경우에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계속 그 옆에 위성도시를 편입시키면서 사실은 지난 몇 년간 선거에서 서울이나 부산에서 그런 비슷한 시도들 공약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게 프랑스 파리나 해외에서의 경험들을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니고 약간 바꿨어요. 네. 해외에서는 걸어서 15분, 네. 자전거를 타고 15분인데 우리는 이제 대중교통으로 하니까 공간적인 범위가 사실 너무 네. 커져버린 거죠. 바람직한 네. 범위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당장은 네. 힘들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걸어서 자전거를 타고 15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그런 작은 중심과 생활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광역 도시권 또 메가시티 논의가 되는데 강원도는 우리는 빠져 있다. 뭐 우리 섭섭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그 몇 년간 메가시티 논의가 되다가 사실은 그 전까지 특별자치도라는 게 제주만 특별자치도였어요. 특별한 여건이 네. 있으니까. 근데 강원도하고 전북도 우리도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주시오라고 네. 제기를 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강원도는 이미 특별자치도가 됐고 전라북도도 아마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곧 얻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메가시티하고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따로 가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주시오라고 중앙정부한테 이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47분입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방면 성산 남단 지난 지점 2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주변 일대에 속도 떨어져 지나고 있고요. 사고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으로 차량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도 주의하실 사고 구간이 있습니다. 성동 분기점 지난 지점 5차로에서 추돌 사고 있었는데요. 지금 사고 처리가 진행되면서 주변 일대 역시 정체되고 있습니다. 정체는 군자교부터 시작돼 성수 분기점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의정부 가는 길로는 상습 정체 구간인 월계 1교에서 상계교 사이 답답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는 구리나들목에서 구리시계 구간, 또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 사이 서행으로 지나고 있고요. 구리 쪽으로는 대체로 원활하지만 하월곡 일대 짧은 구간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도로 정보였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에 메가시티 또는 지방 편입과 관련해서 김포시장, 구리시장, 고양시장, 과천시장 이어서 만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관심들이 많아지는데요. 어떻습니까? 김포 얘기가 처음에 나왔지만 말이죠. 경제적인 연결성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다른 위성도시들도 굉장히 가까운 데가 많잖아요. 서울에. 아, 네, 네. 뭐 구리, 고양, 과천, 뭐 하남, 뭐. 어떻습니까? 편입 가능성이나 메가시티 확장 가능성으로 볼 때?
저는 뭐 그 서울에 바로 인접해 있는 주변 도시들 주변 시 지역들을 서울에 편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중요하겠지만 그 질문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사실은 그 인접한 시군들은 김포보다도 더 편입을 원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미 네. 생활적으로 밀접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편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기보다 당장 기능적인 연계 현재 형성되어 있는 기능적인 연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리고 서울과 밀접하게 살아가면서 경기도에 살아가는 인구들 그 또 뭐 통근과 관련된 생활과 관련된 연계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연계도 아주 강력하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서울에 본사가 있고 예전에는 저 먼데 동남권에 공장이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 수도권에 네. 뭐 수원 같은 데 반도체 공장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과 서울 인접 서울에 인접한 경기 지역 간의 연계는 예를 들면 30년 전, 20년 전보다 훨씬 강력해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디자인은 필요하다라는 네.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런던이나 파리나 뉴욕이나 다른 대도시들도 여러 단계의 어떤 공간적인 범위를 설정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리 인구가 몇 명이냐 그럼 어떤 사람은 200만 명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한 800만 되지 않아라고 할 텐데 네.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왔다 갔다 하네라고 볼 수 있지만 도시가 확장을 하면서 기능이 국가 전체 차지하는 기능이 커지면서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당연히 이제 필요한 부분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채워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절대적인 공간 범위로 서울을 확장해야 된다. 네. 꼭 이렇게 가기보다는 현재 경계를 두더라도 여러 차원의 여러 공간적인 협력. 스케일에서 네. 범위를 두 개, 세 개 둘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편입 안 시키더라도 이제 김포, 네. 구리, 고양, 과천 뭐 하남 뭐 이런 데서 연계성을 강화하는 네, 다양한 네. 노력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네, 네. 편입을 안 시키더라도.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더 활성화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네. 지적이신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부동산이나 당장 이제 개인적인 손해 이득 이런 걸 이제 먼저 네. 생각하실 텐데 네. 국가나 이제 시 네. 차원에서는 또 다른 생각들을 고민할 게 많으니까 말이죠. 네 맞습니다. 서울에 편입되는 시들은 이득이 되면서 편입 안 된 나머지 경기 지역에 마이너스가 되는 방식의 문제 해결은 국가적으로는 좀 네.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이죠. 예를 네. 들어서 이제 김포시 같은 경우에 네. 서울의 어떤 규하고 구하고 규모가 비슷한가요? 서울의 보통 인구 기준으로 이제 관악구하고 비슷하다. 비슷하다. 50만이 약간 못 미치는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산은 비교하면은 어떤가요? 예산은 뭐 김포가 이런 그 훨씬 많죠. 훨씬 많죠. 훨씬 많고 관악구보다 예, 1조 6천억인가 됐고 관악구는 1조가 안 되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기준으로 보면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 지역에 예, 1인당 기준으로 보면은 많이 투자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농어촌이 오히려 더 투자가 많이 됐죠. 네, 네. 1인당으로 1인당? 보면은 그렇게 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네.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도시 네. 지역이. 그래서 만약에 이게 편입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산이 늘어나기는 힘들겠네요. 줄어들 수도 있는 줄어들 거죠. 수도 있겠네요. 네. 오히려 김포시 네. 예산은 네. 서울시 편입되면. 그런 측면도 있군요. 네. 그 대신 시 차원에서 네. 시 차원에서 뭐 인프라를 더 강화해주고 이런 거는 시 예산으로 구 예산이 아니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다른 측면도 또 있겠네요. 뭐 여러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부분들이 네. 또 있겠죠. 네.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꼭 어느 한쪽이라기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네. 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아까 낸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꽃가게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도시 이름은 시드니였습니다. 시드니. 꽃이 시드니. 자, 정답 발표할게요. 4101님, 대구에서 덤프트럭 운전하는데요.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정답은 시드니 아닌가요?
골프 상품권 선물하고 싶어서 용기 내봅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또 7260님 정답은 시드니. 매일 듣다 보니 지식, 경제, 좋은 전책 들을 수 있어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자신감이 뿜뿜뿜 생깁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자,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께 스크린 골프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메가시티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고려할 게 굉장히 많네요. 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짧게 해 주신다면? 아, 네. 저는 뭐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도시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는 것. 그러니까 도시에 대해서 조금 공간적인 관점에서 지리적인 관점에서 미래에 우리가 어떤 도시에 살게 될까 살고 싶을까 뭐 그걸 한번 이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진종헌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다양한 사회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